자,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알아볼게요. 지식산업센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이네요.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. 예, 본 물건도 부동산 안에 틈새 상품인 이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군포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요. 기존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의 상호 연계성,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계약 면적은 66.68이고요. 전용 면적은 33.36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아, 규모는 지하 2층, 지상 1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이다 보니까 큰 차들이 이제 들고 나가고가 상당히 좀 편해야 됩니다.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군포로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 군포역과 금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. 그 군포로라고 해서 이 대로변에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시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8층까지 큰 1.5톤, 2톤 정도의 차량들이 들고 나누고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. 이런 것이 안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내주는 임차인들, 즉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준공은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. 이제 바로 수익이 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매가는 전용 면적이 약간 33.36평방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자체가 1억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제 예, 그 입지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요. 본 물건은 이 1호선과 4호선 금정역과 1호선 군포역이 이제 위치했습니다. 군포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 군포, 즉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1호선, 4호선 금정역이 위치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 GTX 노선이 이 금정역을 좀 지나게 됩니다. 이 신호선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소위 말하면 트리플 역세권 안쪽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그 스마트 시티가 위치해 있다,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 도로, 즉 고속도로와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위쪽에 의왕 IC, 즉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경수대로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. 또 용서고속도로가 본 물건 중에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. 또 하나는 1호선 경부성이 이 금정역 쪽, 또 군포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철도에 대한 물류, 또 도로에 대한 물류를 상당히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입지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본 물건지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요. 보시게 되면 안쪽에 현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 본 물건지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맞는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호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에 대한 A노선입니다. A노선 자체가 현재 금정역을 지나게 되는데 1호선과 4호선이 현재 좀 환승역으로 좀 지나고 있는데 여기 안에도 GTX 신호선이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집값 상승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1톤, 2톤 차량들이 들고 나르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지만 임대가 상승과 집값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.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군포로 4차선 대로변 코너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한 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이라든가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좀 현재 되어 있어서 8층까지는 차량들이 들고 나르기 용이하도록 만들어놨다고 한 해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층고 높이가 상당히 좀 커야 됩니다. 이 층고를 보시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약간 3m 이상만 되면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본 물건은 최고 층고 높이가 약간 6m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위에다 큰 어떤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들고 나르기 쉽게 용이하게 좀 만들어놨던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도 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.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옥상이라든가 1층의 정원이라든가 휴게 공간을 잘 꾸며놔서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에 좀
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만들어 나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. 그 현재 1억 2,100만 원대의 예, 매매가가 좀 잡혀져 있다는 것이 본물건의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자체가 약간 600만 원 선이 넘습니다. 이 본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500만 원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일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예상 임대가는 약간 보증금 440만 원 정도에 월 44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지식산업센터의 좀 하나의 특징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렛대 원리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자체가 2천만 원 미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이렇게 직장이 그 임대가 맞춰져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면 추후에 어떤 GTX 노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집값 상승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다. 따라서 임대가와 집값 상승을 두 마리 다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보기에 위치해 있는 진수산업센터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